8비트, 16비트 이런 지금 백비트 리듬을 들어보셨는데요. 음표를 기준으로 백비트를 또 두 가지 리듬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로는 4분 음표와 뭐 8분 음표, 16분 음표, 32분 음표 이런 식으로 정확히 절반씩 쪼개지는 음표들을 기반으로 한 스트레이트 계열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이딴 음표라고 하죠. 트리플렛이라고도 하고 이 세이딴 음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바운스 계열. 이렇게 스트레이트와 바운스 두 가지로 또 백비트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예시 위주로 다양한 리듬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찬양.